네, 안녕하세요. 피해쇼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젊은 예술가의 초상 편을 제작한 조철영 PD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튜브를 위해서 방송을 만드는 남자 조철영입니다. 피해쇼 본방을 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쇼 코멘터리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철영 PD는 사실 코멘터리를 좀 많이 사랑하는 편이라서 예, 저는 코멘터리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고요. 아, 저 이 자료 어디서 찾았어요? 자료예요? 맞는 네, 거. 자료예요. 멋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이라서 이 프롤로그 맨 처음에 이제 4대3 비율로 이제 찍은 거는 DP 그럴 줄 알았어요. 네. DP 얕은 맛이 있더라고요. 아, 참나 진짜 화나셨나요? 혹시? 아니 아, 뭐 얘기를 들어봐야 뭘 얕은지 깊은지를 하시지 뭘 이렇게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되는 코드였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린 시절부터 했던 길이니까 그렇죠. 이게 마치 그러니까 스포츠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진로를 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스포츠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와닿아 있잖아요. 근데 미술계는 정말 미술 애호가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 미술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그 시장이 정해져 있고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거의 한두 다리만 걸치면 다 알 정도로 좁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더 좋은 화면이나 좀 맨얼굴이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리면 잘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원을 가리는 데 공력을 많이 들였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남은 또 그 작가 생활이나 앞으로의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것이 먼저겠다 싶어서 좀 과하게 좀 가리면은 있습니다. 작가를 계속 꿈꾸다가 이제 작가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큐레이터도 계속 작품을 만나는 일이라서 일해 보면서 같이 작가는 어떤 경로들로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부산을 시작하는데 네. 첫 사회생활을 그렇죠. 갤러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그 갤러리에서 만나게 된 게 이 지금 유명화가라는 네. 작가 네. 이분의 위상은 어느 정도냐면 시대를 풍미하셨고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이 업계에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짜 저분은 다 알 정도로 제가 이제 예술에 또 문외하다니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 죄송한데 저 선생님은 급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급? 이렇게. 그분은 급이 어떻게 되세요? 막 이런 이분은 거의 뭐 A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작품은 미술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도 나오는데 이제 한 작품이 억 단위로 팔리는 작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수두룩해요. 이게 한 홈페이지에서만 판 건데. 아, 한 장? 예, 네, 이게 한 장에 뜬 게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엄청 더 많다는 거죠. 아, 많죠. 네, 많죠. 이분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그럼 밝혀도 돼요? 밝히면 안 돼요. 여기서 가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품을 전속으로 오랫동안 전속으로 그냥 걸겠다 이렇게 소속 작가였어요. 저 이 통화 내용이 남아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남자친구가 이거를 녹음을 했어요. 네네. 뭔가 좀 감지했다는 뜻인가요? 남자친구분이 참 대단한 게 여자친구가 어떤 업계에서 일을 하는지 이 업계가 생리가 어떤지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눈치를 많이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걸 이미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가 좀 서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 혹시 모를 사건을 미리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을 남자친구는 짐작하고 있었던 하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질문을 하더라고요. 통화할 네네. 때 그 업계가 무서워서 라고 묻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좀 놀랍긴 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 지난 9월 8일 홍익대 미대 A 교수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성권 침해 자행하는 A 교수를 파면하라! 그 홍대 교수한테 네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여섯 분이나. 그러니까 이 여섯 분은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의 다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분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용기를 더 내신 분들. 더 내신 거죠. 이제 조금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홍대 교수가 수유하고 있는 건물에 뭐 가구를 옮겼다 이 얘기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그 대학원 교수가
그 건물 뒤에 이제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말마다 대학원생들이 나무를 심고 있어. 교수가 시켜서. 뭐 녹지 조성 사업인가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 가구 이동 시키는 거 보면서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거. 그렇죠.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구도에서 생각해 보면 늘 대학원생들이 상존하고 있었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게 자기 영리 사업에 쓴다는 게 저희는 자기 돈벌이에. 그렇죠. 그 빈티지 가구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팔리는 건데 애들도 그걸 아니까 대학원생들도 지금 얘기 나오는 인터뷰가 그거잖아요. 차라리 막 자기 허벅지에 대고 쓸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다리에다가 얹고 아니면 자기가 쓸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구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부터가 조금 이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적 공방. 왜냐면 이제 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한 재현인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특히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저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미투가 있어본 지 한참 활발한 이후에 일종의 뭐 거짓 미투 이런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뭐 재판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학습이. 근데 저는 그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패턴이 유사한 패턴이 다수에게서 확인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네. 여러 명에게서. 네. 그리고 일정 제가 지금 강조해서 자막에다가 빨간색 처리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 뭐냐면 이 멘트를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제가 뭔가 20년간 그래도 날 보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너는 작가 안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엠본방 뭐 그런 걸로? 각기 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사람한테 비슷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반복된.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교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중단하라. A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라면 반전인 네네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취재할 때부터 이제 이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이분들이 나선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이거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전 이것 때문에 방송했어요. 구도가 생기고 이게 진실이 이쪽에 있다면 정말 감춰야 될 뭔가가 있는 거고 진실이 이쪽에 있다면 또 의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건 취재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뭔가를 조금 사전에 소위 말하는 뭐 선입견이나 뭐 편견 없이 예, 예.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갈리니까 그렇죠. 한번 진짜는 뭘까, 진실은 뭘까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들어갔다. 저희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저희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실제 그 홍대 교수에게 잘못이 없다. 이분 지금 인격살인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생들도 여러 분 또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한 강의실에 30명 정도가 있는 교실이에요. 대학원 수업인데 많죠. 근데 그게 반절로 쪼개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질문 하셨어요. 지금 교수님이랑 최근에 만난 사람이냐라고 질문 하셨는데 그 질문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이랑은 최근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좀 뵈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추석에 안부 문자 보내드렸고 추석 잘 보내라고 건강히 지내라는 안부는 문자는 받았어요. 저도 추석 때 보내고 추석이면 또 한참 전인데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저희도 사실 기사만 보고 있어서 아마 모종의 그런 사주랄지 아니면 협의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심은 할 수 있죠. 예,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여쭤본 거죠. 왜냐하면 저 때가 추석 한참 다음이었어요. 네네네네. 추석 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연결고리가 많이 없으시구나.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걸 하셨구나 할 텐데 이 자리에 A 교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 교수와 만나 대화를 나눈 학생 중에서 5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교수, 그 교수님 만난 적 없다. 우리 그냥 순수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만나고 나온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동시에 전날 동시에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요청을 드린 날 이제 작업실 한번 가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교수한테도 인터뷰 하자고 요청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만나자고 했는데, 약간 뭔가 좀 촉이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가능성들을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지금 강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도 사실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도 딱히 지금 뭐가 없겠구나 스케줄이. 그리고 그 작업실에 같이 있는 모양만으로는 또 뭔가 연결점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정황상 말이 안 되죠. 정황상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하나 더 신중하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잘 몰랐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좀 풀린 게 교수님이랑 학생들의 얘기 중에 겹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표현들이. 아, 약간 진술 분석 같은 걸 하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제 와이프가 또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예. 진술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지금 와이프. 아니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부부는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진술 분석 느낌으로 약간 접근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 저기 아내분께서 작업하시는 거 대화가 그렇죠, 그렇죠. 네, 대화가 많죠. 저랑 했던 얘기는 좀 다른데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니? 그러면 형수님이랑은 괜찮으세요? 전 되게 좋습니다. 진짜 너무. 나 사랑해. 들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 교수와 이 교수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말이 선택하는 단어나 일화, 단어의 순서 같은 게 되게 겹치더라. 단어, 일화, 예시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을 방송에 더 넣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아, 이 정도로 연결점은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따로 색깔로 표시한 게 인민재판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셨는데 네. 이 단어도 사실 학생들과 겹친다는 거죠? 이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이 연결점 같은 걸로 썼던 거예요. 네. 좀 위험했을 때 일종의 인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인민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민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단어들이 겹치니까 좀 더 어쨌든 이상하죠.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네네. 네. 의심을 갖고 시작한 취재가 아니었고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하다 보니 의심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학생과 외부에서 1대1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났어도 학교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제 작업실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오라고 했었고요. 그게 되게 오해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는데 와 그런데도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거는 제가 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이 옷을 잘 보시면요. 이날 인터뷰 날이에요. 아, 조준 PD를 인터뷰한 날? 제가 만난 날. 네. 확인을 따로 해보고 싶었다기보다 어떤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일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 그게 내 신념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 나와버리면 저희랑 했던 인터뷰는 이제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이 뭐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그럼 이렇게 이 심야에 만난 이 상대 여성분이 이분의 제자인가요? 네, 제자입니다. 이게 되나? 그럼 이분이 혹시 요거는 소송 때문에 다 했다니까? 이게 다 편집이잖아. 선생님, 저 편집될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제자다. 제자예요. 제자다. 확실한 건 제자예요. 제자다. 그럼 이제 취재를 하시고선 수춘 PD는 좀 어떤 가장 힘들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네, 이 교수가 실질적으로 행했던 건 학생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거에 많이 길들여지신 분들은 정말 타인을 믿지 못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작진조차? 왜냐하면 그 가스라이팅은 그 현실에 대한 조작이 일어난 상황이라 가스라이팅을 깨닫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조작되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만큼 그 피해 정도가 심한 분들을 만난 거죠, 이번에. 그런 업계에서. 그렇죠.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거니와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많이 배웠던 거고. 사실 진짜 이제 남은 숙제라면 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방송 이후에 뭐 따로 연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상처받는 거는 내가 지금 느끼는 피해가 피해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굉장히 억울한 게 있어도 그 마지막에 제가
실제로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 질문, 저희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했어요. 아, 그 저기 인터뷰한테 단테. 네. 근데 PD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피해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분명히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상태가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이 정말 피해가 맞고 그런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어느 정도 신념을 확신을 갖게 할 주위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렸다면 그게 보람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기 또 어려운 취재 한나라 쪽에 주철원 PD 고생하셨고요. 네네.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도 조금 용기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여튼 오늘 커멘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